나는 항상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면은 맞아. 언니한테 다 털어내. 맞아. 응. 언니한테 이렇게 딱 조언을 딱 구할 때 그때가 항상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잘 풀리는 것 같아. 맞아. 저런 사람 한 명 정도 있다는 게 정말 인생의 큰 행복이거든요. 그치. 고사는 안 지내? 고사는 안 지내? 안녕하세요. 아, 저기 화사 회원님이 방금 눈빛으로 너 고사 지낼 준비 안 해? 나 저차 아직 고사를 안 지냈어. 어? 고사. 아이고. 그래서 아주. 귀엽네요. 아, 배도 사오셨네. 그림 너무 아, 귀엽네요. 응. 아, 진짜 웃긴다. 자, 일단. 어머, 진짜 어머. 제대로 했네. 소주도 갖고 왔어? 응. 어머, 진짜. 와, 진짜. 완전 제대로 하셨네. 저와 함께 하시렵니까? 준비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딸이 샤바라. 아, 아. 저는 좀 사실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나 사고 낼 것 같은데. 아, 그럼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덮치고 저도 이제 그래도 조금은 알겠고 혼자서 운전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안전하게 막 음악 좀 이렇게 빵빵하게 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해안가 도로를 아. 이렇게 달려보고 싶어요. 너는 할 수 있어. 오케이. 하고 안 할 수 있어. 알았어.